자, 일단은 나스닥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현재 5분봉을 봤을 때 5분봉의 장기 매도가 이게 좀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지금 조금 이제 밀리고 있고 대략 2490에서 2500까지 여기 자체가 매도 구간인가, 여기가 매도예요. 매도 올라오면은 하방 경쟁이 좀 나올 수가 있고, 현재 울트라 차트도 다 파란불을 떴거든요. 그래서 일단 5분봉으로 봤을 때는 오늘 나스닥이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구나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방 경쟁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든서퍼 아카데미에서 해외 선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골든서퍼를 검색하시고 최신 해외 선물 투자 전략을 확인해보세요. 자, 일단은 뉴욕 증시 오픈했고요. 자, 순간적으로 변동성 나왔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 매도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올라오는데 450의 저항, 그 다음 위쪽에는 2500의 저항. 450에 매도 쳐도 되고 중요한 거는 손절만 잡으세요. 손절만. 오늘 나스닥은 하방으로 2300 열어둡니다. 2300. 자, 450에 매도하신 분 계세요? 자, 2450에 매도하신 분들 1차 목표가 2430, 그 다음 목표가 2400 정도 보시고 맥시멈 2300까지 보세요. 나스닥 일단 450 매도 성공. 자, 나스닥은 2450 매도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라온다면 한 번 더 해볼만 하고 매도 유지하십시오. 매도 유지. 지금 방금 나스닥이 450 찍고 또 내려갔죠? 지금 방금 매도하신 분들 또 수익 축하드립니다. 보세요, 나스닥 밀리죠? 확실히 보이죠? 자, 일단은 매도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400이 매도가 될 겁니다. 400. 1차 목표가 382 이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절라인 다시 한번 열어두시고 전절라인 415 잡으세요. 415 전절라인. 자, 400에 매도 하신 분들 아까 수익 축하드리고 자리 또 줬습니다. 재매도 하신 분들 이번에 또 380, 370 여기 1차층 잡으세요. 오늘 나스닥 매도 위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 엄청 크게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완전 매도로만 세려 먹습니다. 지금 완전 그냥 매도장으로 대응 중. 오면 또 먹어야겠다. 자, 400선 이번에 올라온 거 세 번째. 여기 돌파되면은 그다음 450. 나스닥은 지금 450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 지금 350에서 일단 반등 나온 상황이에요. 350. 일단 450, 그다음 2500. 자, 이렇게 매도 라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450 매도 또 성공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수익 정말 좋았습니다. 나스닥 매도 쪽으로 수익을 많이 냈는데 내일도 저녁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